너희는 알고 있니? 내 친구 몬더기? 산들산들 하니바람 불어오면 깡총깡총 장난꾸러기 깃토랑 꼬마 화가 초롱이랑 하하호호 제가 우리 친구 몬더기 콜록콜록 감기에 걸리면 졸업아 공놀이 하자. 응? 졸업아. 어? 어 기토야. 어? 왜? 오늘 응. 초롱이는 못 놀 거야. 왜? 기토 안녕. 어? 어 아니. 어? 야근 왜? 어디 아파? 내가 아니라 초롱이가 감기 걸렸어. 초롱이가 감기? 응.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푹 쉬어야 돼. 끼토는 어? 몬덕이랑 재밌게 놀아. 초롱이가 많이 아픈가 보네. 아, 어떡하지? 약 먹고 쉬면 괜찮아질 거야. 아니야. 내가 간호해 줄래. 초롱아, 어? 조금만 기다려. 기토야. 인형이랑, 귤이랑 사과도, 초롱이가 어제 귤도 먹고 싶다고 할 때 줄걸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친구 초롱이 감기에 걸려 걸록걸록걸록 아픈 초롱이 걱정 마 내가 초롱이 지켜줄게. 기토야. 그게 다 뭐야? 초롱이 간호해주려고. 초롱이랑 논다고? 안 돼. 초롱이 감기 걸렸어. 그러니까 내가 돌봐준다고. 오늘은 나랑 놀자. 싫어. 왜 그래? 왜 초롱이랑 못 놀게 해? 초롱이가 감기에 걸렸으니까. 감기에 걸려도 놀 수 있잖아. 안 돼. 감기에 걸린 초롱이랑 놀면. 초롱아, 이거 봐. 응? 내가 돌고래 그렸죠. 초롱이가 기침할 때, 말할 때마다 감기 병균이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면 그 사람도 감기에 걸릴 수 있어. 그래서 감기 걸린 친구랑 같이 놀면 안 되는 거야. 그래도 초롱이랑 놀고 싶은데. 감기 걸린 채로 자꾸 놀면 감기가 빨리 안 나을 텐데. 그러면 더 많이 아프고 더 오래오래 아프고. 초롱이가 더 많이 아프고 오래 아픈 건 싫은데. 그럼 내가 참아볼게. 기토랑 몬덕이는 뭐하고 있을까? 너무 답답해. 나 기토랑 놀 거야.
키토야, 키토야. 초롱아, 이제 괜찮아? 나 너랑 놀려고. 초롱아, 기침을 더 많이 하는데? 우리 조금만 참자. 응?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친구 키토야. 감기에 걸려 콜록콜록콜록 못 놀아 미안해. 걱정 마, 걱정 마, 내일은 꼭 날 거야. 푹쉬어. 초록이랑 못 노니까 너무 심심해. 나 할 게 하나도 없어. 할 거 있는데, 키토. 뭐? 감기에 안 걸리게 튼튼하게 지내는 거. 어? 초롱이가 다 나았을 때 키토가 감기에 걸리면 또 같이 못 놀잖아. 그럼 나 감기에 안 걸리게 튼튼하게 지낼 거야. 응. 침도 안 하고, 열도 없고. 아, 우리 초롱이 이제 감기 다 나았네. 그럼 이제 친구랑 놀아도 되죠? 그럼. 키토야. 그림 그릴까? 좋아. 내가 너 그려줄게. 아니야. 내가 널 그려줄게. 내가 더 잘 그리잖아. 뭐? 나도 이제 잘 그리거든. 봐봐. 키토 초롱이 싸우는 거야? 아니. 초롱이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. 이제 오늘 펑TV는 어디로 떠날 거예요? 오늘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? 오늘은 고기를 잡는 배를 구경하러 갈 거야. 물고기 잡는 배요? 물고기 잡는 배는 본 적 없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해요. 궁금하면 우리 얼른 고기 잡는 배를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? 좋아요, 좋아. 다 함께 즐거운 팡키 놀아 팡팡.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왔지요. 우와, 힘쌤, 저기 좀 보세요. 배가 엄청 많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10개 넘게 있네. 그러게,
배가 열 척도 넘게 있어. 진짜 많다. 근데 힘쌤, 왜 배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? 아, 여긴 바다에 나갔던 배들이 다시 돌아와 쉬는 곳이야. 항구라고도 하지. 정말요? 그럼 여기 있는 배가 다 물고기 잡는 배예요? 어부들은 이 배를 타고 아주 먼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배에 한가득 실어서 돌아와. 우와, 멋지다. 힘쌤, 저도 배 타고 멀리 있는 바다에 가고 싶어요. 정말? 햄팡이는 먼 바다에 가서 뭐 하고 싶은데? 어부 아저씨처럼 물고기도 많이 잡고 싶고 커다란 고래도 만나고 싶어요. 그거 정말 신나겠는데? 어? 근데 힘쌤, 저건 뭐예요? 동그란 게 엄청 많아요. 아, 이건 통발이야. 물고기를 잡는 도구지. 네? 이걸로 물고기를 잡는다고요? 어떡해요? 이 통발 안에 먹이를 넣고 바다에 던지면 물고기들이 그 밥을 먹기 위해 통발 안으로 들어오거든. 아,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거구나. 오, 진짜 신기하다. 햄팡아, 그럼 배에 달려있는 저건 뭘까? 물놀이할 때 쓰는 공처럼 생겼어요. 뭐지? 저건 부표라고 해. 응? 부표요? 아까 본 통발을 바다에 던질 때 부표도 연결해 함께 던지면 부표는 바닷물 위에 둥둥 떠있게 되거든. 그럼 통발이 바닷속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어. 아, 그렇구나. 힘쌤, 이것 좀 보세요. 바다에 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. 아깐 물이 많이 있었는데. 아, 점점 갯벌이 나타나고 있나 봐. 갯벌이면 미끌미끌한 진흙도 있고 개들도 막 구멍에서 나오는 그런 데잖아요. 딩동댕. 바닷물이 가득 찼다가 빠져나간 땅을 갯벌이라고 하는데, 햄팡이가 말한 대로 이 갯벌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어. 갯벌은 정말 정말 신기해요. 햄팡아, 우리 이번엔 저기 저 다리를 한번 건너볼까? 정말 멋진 다리가 있네. 좋아요, 좋아. 우리 빨리 다리 위에 올라가요. 다리 위에 올라오니까 저 멀리 있는 산도 잘 보인다. 어? 햄팡아, 저기에 다리가 하나 더 보이는데? 저 다리는 엄청 크고 길어요. 다리 위에 자동차도 많이 지나갔네. 깨지 빵빵. 힘쌤, 오늘 햄팡이 고기잡이 배 처음 봐서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. 햄팡이가 즐거워하니까 힘쌤도 기분이 너무 좋은걸. 우리 다음엔 같이 배 타고 먼 바다에도 가봐요. 그래, 그래. 꼭 같이 놀러 가자. 네, 약속! 위해서 우리 멋지 마스크맨이 되자. 고고 고! 기억.
마스크, 마스크. 골등까지 올려요. 헛개만 걸치면 싫어 싫어 싫어요. 뺏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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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요. 만지지 않아요 할 수 있어. 우리 모두 마스크 건강 지키기 실천해요. 꼭꼭꼭꼭 기억해. 꼭꼭꼭꼭 기억해. 마스크 할 때는 꼭 기억해. 마스크맨은 코로나19에게 절대 지지 않는다. 코로나19를 이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스크맨. 어딜 가든 마스크 잘 지키면 코로나19 꼭 이길 수 있어요. 자, 친구들, 오늘도 우리 집 유치원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았나요? 놀았어요. 단추로 숫자도 만들고 요가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. 그러게, 힘쌤도. 자, 좋아요, 친구들.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 신나고 재밌게 놀아요. 우리들의 놀이는 어떻게 된다? 계속된다. 쫌! 이제부터 시작해요. 자, 햄빵아, 우리 단추 던지기 또 해볼까? 어, 너무 좋아요. 하고 싶었어요. 아, 좋아 좋아. 햄빵이 햄빵이가 던져야 되는 곳에 알려주세요. 진짜. 좋아 좋아. 그럼 힘쌤이 햄빵이 3에 던져봐. 3. 3. 에이, 5에 들어갔네. 햄빵이도 알려줘봐. 7. 7. 7. 잘한다. 안녕. 안녕. 내가 이겼다. 왜 힘쓰면 자꾸 안 되지 뭐가? 우리 집 유치원.